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번개 토크쇼. 안녕하십니까. 자, 좋아요 구독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명언을 얘기하자면, 제가 무슨 꼭 고시기 같네요.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몬테스도 아니고. 자,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나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우리의 용기와 생각이 맞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손정민 그런 거 사건 아시죠? 그 지금도 막 시사 다루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분명히도 막 지금 고발되고 가서 검찰 가서 조사받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고, 고발돼서 들어가서 막 고소 당해가지고 이거 합니다. 재판하고. 그런데 우리가 두렵지 않다. 정말로 진실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자만이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우리 시사에서 여러분들 그 아시죠? 그 아시는 분 있어요. 제가 늘 보는데, 그분도 또한 그 손정민 사건에도 지금도 여론이 많지만은, 도대체 뭔 저기를 뇌물을 그렇게 많이 먹었길래 그 정도로 꿈쩍도 안 하냐 이거야. 너무너무 근데 지금 끝까지 싸우시는 분들은 용기가 분명히 대단하고 두렵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1분 번개 토크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만 끝!